네,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서울의 상황은 지금이 가장 심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앞서 전해드린 익명검사 재도입을 비롯해 보다 강한 방역수칙을 서울시가 꺼내들었습니다.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꼭 지켜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. 이 소식은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에서는 이제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실내든 실외든 상관없습니다. 사적 공간에 있거나 음식을 먹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만 제외입니다.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건데 다른 지역에서 서울을 방문한 이들에게도 적용됩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되며 10월 13일부터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전망입니다. 이번 의무화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 방역의 기본으로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12종의 다중이용 시설은 단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어기다 적발될 경우 2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. 일정 기간 강제로 문을 닫게 하겠다는 건데 300명 미만 학원과 영화관, 워터파크, 공연장 등 서울 시내 5만 8천여 곳이 대상입니다. 그동안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지도, 계도 등에 그쳐왔지만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한시적으로 행정 명령의 실효성을 대폭 높여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. 서울시는 이런 조치가 더 크고 지속적인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이른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그만큼 서울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 서울뉴스 김대웅입니다.